꺼져! 아, 뭐가 뜰까? 갑니다! 이 카드팩 아니야. 이런 씨발색. 자, 반갑습니다. 어제 목요일 8월 31일에 패치가 됐죠. 뭐냐,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레츠고 강원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. 는 무슨 그거 너도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. 아무튼 오늘 특성 좀 넣어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근우 형님 뭐 줘야 되지? 트러블 메이커, 화려한 개인기로가 양현준. 양현준이 지금 스피드 드리블로 이미 있기 때문에. 아 뭐야, 이씨 금크 아니구나. 어이씨. 패스 마스터 이 형님도 이제 패마. 신세카이 형님 그렇지. 신광훈 형님, 유성훈 형님 그렇지. 내가 선발만 넣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달에 FC 50% 할인을 줬습니다. 제발 5강 좀 주시고 정모 형님. 5강 괜찮아. 삐삐도 뜨면 시발거 모르겠고. EA 챔피언 이것도 이제 몇 개 안 남았거든요. 한 두 판 정도 이기고 이것도 까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갈게요. 에헤이, 야 잠깐만, 일본? 일본 담당 일진이야. 무조건 이겼다 보면 됩니다. 예. 그렇지. 그렇지. 2분 만에 넣어버리잖아. 이게 양현준이야. 꼬우면 뭐 셀틱으로 오. 그렇지. 신공은 스피드 드리블로. 야구 선수인가? 그렇지. 페마 나이스. 야 이거 페마 있어서 이거 지린다. 제트 A. 아 이 씨발로. 이그노우 그렇지. 아까 뭐라 한거 취소하겠습니다. 허라비씨 훌륭이요. 안돼 위에. 그렇지. 아 안돼. 아 안돼. 걔 득보한테 발리니까 현타 오네. 강원 FC가 왜 득보죠? 이 미친 새끼야? 싸가지 없으시네. 발려. 브로스. 바이. 강지훈이야? 어떻게 말할 거야? 강지훈인데 임마. 그런같이 개 떨어짐 갑자기. 아 이 새끼야. 야 타조 새끼. 아유 하여튼 타조. 오른발잡이는 왼쪽으로 차죠. 하지만 저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으로 찹니다. 오른발잡이로. 예 잘 가라. 이거라니까.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빠이 빠이 딱 보인다 임마. ZQW 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오 뭐야? 뭐하냐? 와, 막 깔끔하다. 3000개가 모였습니다. 들어가자. 아이콘 한번 주나? 꺼져. 아, 뭐가 뜰까? 갑니다. 이 카드팩 아니야. 이런 씨발색. 진짜 갑니다. 출발. 오케이, 일단 불꽃. 히어로즈 불꽃. 프랑스 LW? 누구지? 지놀라? 아 지놀라 윙시즌이야 이거? 216억? Not bad. 맞아 게임이나 돌리자. 신공 스피드 드리블로 있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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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약간 3으로는 좀 빡세긴 하네. 오른발 잡이 왼쪽으로 찹니다. 진짜 잘 보세요. 3, 2, 1. 그렇지! 바로 막잖아. 바로 역습해서 골 넣으면 돼, 그리고. 쇽! 샥샥! 디디 새끼야, 그렇지. 지금, 그렇지. 바로 ZA 해야 됩니다. 바로 ZA. 까비. 여기. 아, 오른쪽, 쉣! 에그나? 아, 까비, 아, 씨. 아, 오비야? 제트에 눌렀는데 이 개미 뭐해 저거를 씨발 어떻게 먹는 거야? 아 진짜 괜찮아 아직 기회 있다 83분이야 시간 많아 나이씨 오른발 잡이 나 아까 말했다 어 중간으로 쳐줄게 어 잘가
아, 버터가 안 터져, 이게. 네. 아, 까비 싹 벗겼는데, 그냥. 아, 막 팬티까지 다 벗겼. 요번에 나는 생각해. 왼발로 찾을게. 왼발잡이는 오른쪽으로 차게 당연히 오른발잡이 왼쪽으로 차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다 이 자식아. 자가 노가는 유튜브 보란 말이야 이 자식아. 족가 이 그렇지. 그냥 슛 페이크 하면서 바로 그냥 왼발로 슛. 어 나갔네. 어 잘가. 힘 조절을 좀 하라고. 아 나 힘을 너무 세게 줬네 이거. 씨. 막판 이기고 깔끔하게 예선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게임이 잘 되네. 어 김치만두 어서와라. 야 이 새끼야 뛰고 있는데 이 새끼 강원 FC 비하하니? 그렇지 깔끔하잖아. 슛 페이크 조지면서 바로 힐투볼룰로 녹이기. 좋았다. 앞으로 강원 FC 비하하지 마세요. 예 아무도 뭘 안 했다고? 아 미안합니다. 바로 떨어졌어 이 사람. 바로 GT 그리고 DD 깔끔. 파워 슛. 와 김동현 슛 뭐야 이거. 비기기만 하면 된다. 비기기만 하면 돼. 아 나 이 컷. 어 나갔네? 아하 요즘 친구들은 이게 말이야. 어? 한 골 먹기만 나가고 이 새끼들이 말이야. 어? 오케이 깔끔하게 결선 진출했습니다. 패치 이후로 이거 또 특성 하나씩 넣어서 해봤는데 뭐 이게 특성을 넣어서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확실히 김동현은 테마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웃프런트로다가 멋있게 길게 패스를 주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는데 어 뭐 존진 잘 뭐 좋겠지? 뭐 특성 하나 더 넣었는데 아무튼 뭐 결과는 좋았으니까요. 5승 1패 깔끔하게 결선 진출했습니다. 수고요.